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벼울 때는. 최근 한 3, 4년 전에 보고된 일부 연구에 의하면 한15% 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심하면 식도 안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부, 신신당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낫지도 않기도 하는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을 보면 역류성 식도 질환이 생겼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가슴이 쓰리고 아픈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데도 건강진단을 하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런 역류성 식도질환이 생겨도 잘 치료를 받지 않거나 그저 무심한 사람들도 많고 증상이 꽤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심지어는 증상이 생겨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치료받는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는 사실 오늘 네. 이 앞에 이 소개를 쭉 하면서 제 일기장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낱낱이 파헤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 검진을 받을 때마다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한 이 경고 문구가 항상 써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고 잘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역류성 식도 질환이 무언지에 대해서부터 네, 좀 우리가 좀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뭔가 이제 역류된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올라온다 뭐 이렇게. 근데 네. 우리가 한번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 네. 근데 일단 그 구강에서 이제 씹잖아요. 예. 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침도 나오고 어느 정도는 조금 부숴서 내려보냅니다. 네. 내려보내면 이제 그게 목구멍을 넘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네. 위로 들어가는데, 네. 식도는 이제 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들어가면은 위에서 또 위산이 쫙 분비가 되죠. 왜냐하면 네. 그걸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걸 잘 섞어줘야 되니까 위가 움직입니다. 그 연동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위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좀 섞어주는 건데 네. 근데 그럴 때 그 식도하고 위 사이에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다면 이게 막 움직일 때 위 내용물들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는 이제 워낙에 위산이 분비되고 소화시키는 그런 기관이니까 위 점막이나 위가 산에 이제 그 잘 저항시키고 튼튼하지만 이 식도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그 위산이 섞인 그 위 내용물이 올라가면은 다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이렇게 괄약근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식도 하부에 예. 괄약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이 다 내려가서 위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딱 조짭니다. 짜가지고 종아리를 딱 닫아가지고 이게 위가 아무리 움직여도 위로 안 올라가게끔 네. 영역 안에 근데 이게 정상인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괄약근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위로 위 내용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식도 위 식도 역류 증상인데 예.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 식도 역류 증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생기는 질환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역류성 식도 질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예. 뭐 본인은 잘 몰랐는데 네. 건강검진 할 때마다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벼울 때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하면 그때서야 아는데 뭐 그냥 되게 치료 제대로 안 하고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게 통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음식이라든가 식생활이 좀 소구가 되면서, 되게 현대사회에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게 좀 흔해졌어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전에 보고된 일부 연구에 의하면 한 15% 정도 된다.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구미 선진국에서는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이게 식도 네. 염소 식도 질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도 그거 못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해서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국가 안검진이나 또 국가 검진하면서 위 내시경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게 올라온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면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왜 걸리는 겁니까? 위가 좀 위산에 분비되고 움직일 때 예. 이게 이제 위로 역류되는 걸 딱 막아주기 위해서 그 식도 하부 식도에 있는 과략근이 딱 조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열리는 기전이 이제 뭐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열리는 때 밑에 압력이 막 높아지면 팍 열릴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버티지 못하고.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굉장히 비만한 경우라든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비만한 경우라든가 그런 복압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복압이 올라가면은 이게 못 버티고 탁 열리는 겁니다. 아니면 좀 정상적인 경우라도 만삭에 가까운 임신한 여성들 뭐 임신한 여성은 애기 낳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그 애기를 안고 있으니까 복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죠. 네. 이게 그런 경우가 계속 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 과략근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꽉 조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조여지니까 압력을 받으면 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안전제 같은 걸 쓴다든가 항우울제 같은 걸 쓸 때 아무래도 이제 과략근이 좀 느슨해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협심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인데 그거는 근육이완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있을 때도 과략근도 좀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그 고혈압약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고혈압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도 많이 씁니다. 이제 이 고혈압약이 또 그 이 과략근을 좀 약간 느슨하게 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골다공 치료제로 쓰는 일부 약제도 예. 또 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약물뿐만이 아니에요. 예. 뭐 약물이라 할 수 있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 결국 알코올하고 니코틴이잖아요. 그 술, 담배 드시는 분들이 또 이게 과력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가 잘 생겨요. 카페인 많은 음식. 카페인 많은 음료들을 드시는 분들, 또 탄산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아니, 이거 현대인이 안 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식생활이 소극화되면 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네. 그 해부학적으로도 아마 그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열공 그 식도 탈장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예. 말하면은 그 식 위의 일부, 그 윗부분의 일부가 그 횡경막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그 이 위식도 역류가 잘 되는 경우들도 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드물지 않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흔한 경우는 막 다 생기는 건 아닌데 네네. 당뇨 환자들인 경우는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안 되고 심해지면은 이게 자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장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서 이제 위산 분비되고 빨리 움직여서 이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되는 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복압이 올라가고 이게 위장이 움직일 때마다 자꾸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들에게도 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네. 뭐 요 정도가 아마 흔하게 한 가지만 더 들라면 네. 평소에 기름진 음식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오. 평소에 이제 뭐 너무 자극적인 음식 있잖아요. 네. 뭐 너무 신 거라든가 너무 맵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위식도 역류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너무 쉽게 걸릴 수 있는 것 같은 네. 얘기가 드는 되는데요.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역류성 식도 이 질환이 걸리면 증상이 어떤가요? 일단 뭐 어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근데 증상이 항상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도가 심하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아예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검사해 보면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증상이 두드러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식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 씀이 있잖아요. 흉골이라고 그러잖아요. 흉골 뒷부분이 이상하게 막 쓰리고 화끈거리고 조이고 아파요. 네. 대개는 이제 식후에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식후에도 특히
식구에서 바로 눕거나 예. 또는 저 잠잘 때 저녁 드시다가 이제 잘 때 이게 느껴서 새벽에 깨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어로는 이게 그걸 하트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탄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트번을 번역할 때 그냥 속쓰림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명칭대가 좀 속쓰리고 불편해 이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냥 메스꺼리거나 이런 증상으로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경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식도 역류 증상이 이쪽에 이제 인후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후두 역류로 연결되면은 목에 음식 같은 게 생길 때 뭐 걸리는 느낌 항상 있고 예.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목에 뭐가 있는 듯한 뭐가 무슨 목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해서 자꾸 침을 삼키 이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목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 목이 자주 쉬어 이런 그러니까 목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이 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식도 역류가 되면서 그 내용물이 그 폐로 흡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 기침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네.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 기침이 자주 생기는 분들 중에 이게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예. 또 아주 드물지만 원래 천식이 있는 분이 아닌데 이게 천식 증상이 유발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천식이 좀 있는 분들인데 천식 증상이 악화되거나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인데 뭐 이비인후과 가서 이비인후과적인 진단에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호흡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호흡기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위식도 역류더라라고 확인되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 새벽녁에 가슴이 조이고 아파서 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심장 질환 아닌가? 그래서 아주 새벽에 막 응급실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검사를 해보면 뭐 위식도 역류 때문에 그렇지 심장 질환 아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가는데 네. 이 문제는 좀 연세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증상과 협신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경우도 네, 많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역류성 식도 질환이라고 또 의심조차도 잘 못할 수도 잘 있을 모르죠.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아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심장 질환이라든가 폐질환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간과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합병증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네. 수 있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생길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들어있는 위 내용물이 연결돼서 그 식도 안에 내막을 좀 부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식도가 네. 헐려 만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면은 괜찮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은 네.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도에. 그게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게 생기는 거고 아. 두 번째는 식도염이 생겼다가 또 좋아져 생겼다 좋았다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위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더 심해지면은 식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이 진행되면서 식도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오래되면은 우리가 상처도 자꾸 반복적으로 상처 입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은 여기 흉터가 지잖아요. 예. 그 식도도 흉터가 지면서 이게 좁아져요. 그 식도 협착 같은 게 생겨서 식도협착이 생기면 일단 음식물 삼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지고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더 큰 문제는 그 암의 전 단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걸 건강진단 받아서 식실을 했는데 예. 발에 식도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이게 염증이 오래 반복이 되면서 그 세포가 암의 전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식도가 생겨는 나중에 암의 전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발에 식도가 생겨 당장 그게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나중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진찰을 받고 항상 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발에 식도는 우리가 흔하지 않게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봅니다. 아주 흔하진 않아도. 그래서 아주 심하면 식도 안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걸 절대로 이제 가볍게 보면 안 되겠어요.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요. 야, 그러면
역류성 식도 질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치료를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위식도 역류가 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산에 의해서 문제가 자극을 받는 거니까 일단 역류가 되더라도 위산에 의해서 자극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첫째가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을 쓰고 두 번째는 역류 자체를 좀 덜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장 운동을 이렇게 좀 촉진시켜주는 약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약들인데 그런 약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네. 뭐 점막을 보여주는 약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 돼요. 뭐 무조건 다 뭐 약물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경한 증상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치의가 그 지금 환자의 증상의 정도를 보고서 한 4주 정도 약을 쓸지, 한 6주 정도 약을 쓸지, 한 3개월 정도 약을 쓸지를 결정해서 그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기간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약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굳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가 원인 중에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요. 예, 약물 플러스 생활습관 교정, 그러니까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고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럼 생활습관 교정은 뭘로 하느냐?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탄산음료라든가 또는 카페인 음료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맵고 우리가 짠 거. 맵고 짜고 신 거, 예. 이런 거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녁 때 특히 너무 과식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네. 바로 누우면 안 되면서 대개 1시간 이내는 절대 놓지 말아라. 역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녁이 문제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되게 바로 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 3시간 이상 지나서 주무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그만큼 역류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 사이에는 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참 이게 지키기 어려운데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무실 때 그렇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6시간, 7시간 계속 누워있잖아요. 이게 역류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지킬 걸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누워 자다가 새벽녘에 역류가 시작되면서 가슴이 아파서 깨는 경우들이 많다고 아까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심장질환인 줄 알고. 그래서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무실 때 이 목 뒷부분을 15에서 20cm 정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만 딱 높여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상체를 다 같이 올려야 돼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허리 부분에서부터 살살 올려서 예. 머리 부분이 15에서 20cm 정도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침대 밑, 매트리스 밑에다 뭘 받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조절되는 매트리스 있는데 그건 비싸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아니, 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얇은 담요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좀 받쳐서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받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0cm 정도 이게 머리 부분이 올라가게 받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베개만 높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상체를 전반적으로 약간 높여서 주무시도록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하.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류를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좀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상체를 높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게 현대적인 그 서구화된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막 걸리는 많잖아요. 아까 제가 원인 말씀드릴 때 사실 다 일일이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그중에는 역류가 실제로 되지 않는데 역류성 식도질환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는 스트레스성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습관 교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더 확실한 거고 재발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같이 안 이루어지면 약물 치료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약물 해도 효과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난치성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그 대표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야, 이게 되게 많은 유혹들을 좀 뿌리쳐야 되네. 그럼요. 그런...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예. 게 그거 나와요. 아, 어렵네요. 네. (웃음) 자, 오늘 이 역류성 식도 질환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어떤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난치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뭐
원래 그 이 기전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잘 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잘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 90% 이상은 뭐냐면은 주치의 선생님이 적어도 한 달은 드세요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은 약을 복용해도 증상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아, 좋아지면. 좋아지니까. 네. 100% 재발하죠.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자꾸 재발적이니까 한 두 달 드셔야 돼요. 한 3개월 드셔야 되는데 그게 약을 기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꼭 영유성 식도 질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영유성 식도 질환은 주치의가 권하는 복용 기간을 반드시 지켜라. 그걸 안 지키고 자꾸 안 낳는다는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네.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활습관 교정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류성 식도 질환. 이게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괴롭힐 수 있고요.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신당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